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보임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잘못된 기사를 올려둔 친기업 언론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8.15 집회 주모자로 기소된 전광훈 씨의 첫 공판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전 씨는 여전히 새 규합에 몰두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난 5월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하겠다고 발언해 TBS 안팎에서 반발에 직면했던 상황.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지난 4일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울시의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오 시장의 TBS 흔들기는 꾸준히 시도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TBS에 대한 출연금 대폭 삭감을 시도하고 교통방송 기능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최근에는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가 급기야 재정지원 중단이라는 칼을 빼든 겁니다. 조례안대로라면 내년 7월 1일 서울시가 TBS를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영기 의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설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재정 중단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시 산하에서 미디어 재단으로 출범한 TBS, 독립 경영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상업 광고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재정 독립을 이루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이강택 TBS 대표도 당혹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좀 없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손봐주겠다 뭐 이런 뜻만 그냥 강하게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뉴스 공장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저널리즘으로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제대로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숙고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고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인 게 있으면 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BS 구성원들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TBS 독립경영에 대한 논의에 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감정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 지역 공영 채널로서 어떻게 변화되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부 구성원들은 많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죠. 그다음에 좀 당연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그 조례안에 의한 그런 식이라면 재단을 뭐 거의 없애는 수준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구성원들이 당연히 힘들어하고 또 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공공연히 TBS 방송 편성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던 평화나무. 지난 5월에도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평화나무 관계자를 불러 지난달 7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 오보임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기사를 게재한 언론이 있어 친기업 언론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30일 쿠팡노조가 본사를 점거하고 술파티를 벌였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쿠팡 물류센터 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사진에 나온 음료는 술이 아니라 커피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당 기사는 수정되거나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한국경제가 올린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경제는 독자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았다며 노조원들이 쿠팡 본사를 점거하고 술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가 나온 후 일부 언론들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내며 쿠팡 노동자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로 당일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는 성명을 내 해당 사진에 나온 음료는 술이 아닌 커피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커피와 간식 등을 농성장에 가져다 준 것인데 한국경제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는 노조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가 작용한 탓이라는 게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저희한테 전화 한 통도 주신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나가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공간 자체가 저희가 로비잖아요.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어서 회사 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서 술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상식을 가지긴 힘든데 그런 제보를 받았다라면 적어도 한 번에 확인 절차만 거쳤었어도 네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노조 측의 해명에도 한국경제의 기사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평화나무는 기사 수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기 위해 한국경제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오보가 발생한 것은 그 언론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확인하고 빨리 정정하거나 확인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반론의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언론의 신뢰를 높여야 되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반대예요. 한국 언론의 주류적인 분위기는 오보임을 인정하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보임을 가능한 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서 있어가 디디고 서야 할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한편 쿠팡 노동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촉구하자 일부 언론들은 소음에 주민 분통 등의 기사를 쏟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2020년 8.15 집회 주모자로 기소된 전광훈 씨의 첫 공판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전 씨는 최근에도 워커힐 호텔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새 규합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지현 기자입니다. 2020년 8월 15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씨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다음 공판을 잡았습니다. 더구나 전 씨와 뜻을 같이 하던 이들이 각 교단에 전광훈 씨의 이단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각 교단에 탄원서도 제출한 상황. 이런 가운데서 전 씨는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2박 3일간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 씨의 새가 예전 같지 않고 과거 측근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터져나온 상황에서 새 규합에 다시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전 씨가 내건 기치는 자유통일, 여전히 철진화 색깔론을 통한 새 결집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갑시다. 양손 들고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 이 자리에는 전 씨의 절친인 장경동 목사, 장학일 목사, 지덕, 이용규 등 원로들을 강사로 내세우는가 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의 과거 영상까지 송출하며 전광훈 씨 띄우기를 시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하게 수사파를 때려잡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전 목사님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내놓고 이 나라를 지켜서 심지어 전 씨는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국내에서도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격려 전화가 오셨지만은 바로 한 시간 전에 김삼환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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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우리는 후원할 것이다. 전 목사가 하는 모든 이 운동에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해야 된다 하고 뜨거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제 머커힐에서 또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또 김서만 목사님으로 언급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정말. 근데 지난번에 나한테 물어보실 때도 목사님이 가시나 안 가시나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랬죠. 그죠? 광고에 그렇게 한 것도 정광훈 목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고 이름 자꾸 팔아먹는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모르고요. 근데 그 정광훈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내부에 저도 지금 여러 개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하고 변조시키는 거죠. 한편 이번에 전광훈 씨가 주최한 집회는 소위 목회자 1,300명을 규합해 무료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 보니까 진짜요. 난 이날 평생 태어나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만 처음 봤어요. 정주영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삼성 뭐 이제 아이고. 전 세계가 그냥 막 헌금 하려고 그냥 머리 뒤밀고 난리가 나니 난 여러분들은 그냥 돈 내라고 내라고 꼬셔도 안 내지. 아버지 제발 그만 가지고 오라기도 가지고 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 나더라. 저를 통해서도 전 목사님께 드린 돈도 계산이 안 돼. 내가 수첩에다 적긴 적었는데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왜냐면은 이게 또 돈을 안 쓰면 이런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온 돈을 다 쓰는 거야. 다 쓰는 거야. 이거 오늘 이번 행사도 20억, 20억. 사실 부흥 강사들이라고 하면은 은혜 받으면은 사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놓는 게 은혜의 결과거든. 어째 또 아멘 찌그러진 리야. 옆 사람에게 한번 영어로 한번 해봐 시작. 뭐니 많이 달라 달라. 아유. 전광훈 씨의 세결집을 위해 사용된 이 돈은 교인들의 헌금이라는 점을 각 교단과 목사들은 인식해야겠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